박수 박수. 나는 절대 얘는 안 판다고 그랬지. 아무것도 안 팔아 나는. 나는 새벽 4시 반에 여기 뭐 피닉스 모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몸을 파는 사람이요. 절대 여섯 분안 갖지 마고 앉으시오. 그렇지. 아이고 성 너무나 감사해. 내가 남자라 줄 건 없고 나 미안해 죽겠네. 그냥 성 그 아쉬운 대로 그냥 자궁에 임신이라도 시킬라? 알았어 이따 보자고. 어? 이따 보자고? 나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분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이분은 뭐든 잘해. 밥도 잘해, 설거지도 잘해, 진짜로 운동도 잘해, 일도 잘해, 장가도 서너 번씩 더 가. 다 잘해. 성 감사해. 아이고 죽고도 이리 와봐 여보. 아, 여보 이리 와봐. 빨리. 고맙잖아. 이런 분들 그냥 버리면 안 돼. 빨리 와봐. 성 우리 세 번째 각신대라. 이제 이렇게 만원 잠깐 네 번째 아닌가? 만원 받았으니까 가슴 한번 만져보시. 아이고 풍계기 우리 세 번째 각신대. 죽고서 나랑 15년 살았더니 맛이 없어갖고. 얼굴 보시죠. 저거 사람이야 저게. 얼굴 돼지, 몸뚱이 돼지, 코 돼지, 가슴 돼지, 궁뎅이 돼지 다 돼지야 저거. 죽고서 저거. 아이고. 저녁에 뭐 좀 하려면 찾는데가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죽겠어. 적어도 이 정도는 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야 진짜. 짝이 누구야 여기? 짝 없어? 누구야 신랑 없어? 그거 갑자기 일행이야? 오늘 꼬시려고 데리고 왔어 성?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횟집에 가야지 여기. 횟집 가갖고 소주 있잖아. 소주 한 10병만 먹여놔버려. 발을 자빠져버려. 빨리 얼른 가. 딱 내 스타일이다 진짜. 껍데기가 저렇게 이쁜데 안 버리더니 얼마나 이쁠까. 우리 어떻게 새끼야 신랑인지 애인인지 저녁만 되면 좋아서 원래 딱 내 스타일이야 진짜.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 근데? 어디서 오셨어? 인천? 진짜로? 나도 인천인디? 인천 어디? 나 인천 주안이요. 아 진짜라니까? 나 인천 주안에 신기촌 알지? 신기촌 구월동. 구월동? 난 신기촌이야. 신기촌 그 지능아파트라 혹시 알아나 모르겠네? 알지? 거기 34평짜리 살아. 박수 한번 쳐줘. 진짜 얼마 안 가. 2억 7천만 원밖에 안 가. 그렇지. 네. 이거는 두 번째 각시 거고 우리 본 마누라는 지금 강남에 살고 있어. 강남. 아, 진짜 명색이 연예인지 내가 마누라 하나고 되겠어. 내가 1년에 10억을 넘게 본 놈인데 우리 본 마누라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천만 원 살아. 진짜로. 아, 아니 나 연예인이잖아. 태진하고 송대가만 연예인인가? 갑바가 있지. 그렇지. 태진하고 송대관이 그분들은 제 소속사가 문화관광부 소속이고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야. 이 차이요. 진짜로. 그분들은 이런 데는 아무래도 굶어 죽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왜? 매달 말일 날이면 통장에 37,200원씩 딱딱 찍혀. 겨울에 연탄 200달씩 나오고. 진짜야. 우리는 생활보호 대상자라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얘기 재밌지 맞지? 맨 여자친하고 너희만 불러서 재미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성 가랑이들도 어물리시오. 자직으로 썰렸어. 막 이런 얘기 재밌지. 맞지? 예, 남자가 자직으로 썰리면 뭐라고 그러지? 남자가 자직으로 썰리면 뭐라고 그래? 고자, 고자. 고자라고 그래? 자직으로 썰려야 정상이지. 우측으로 썰리면 우지지. 아이고 성 진짜. 팁 조심가 봐준다. 안 그랬으면 짧은 다리로 태가지 돌을 차버리려 했다. 자직으로 썰리면 자, 뭐. 우주에서는 우지 그래. 얘 딱 서 있으면 뭐라고 그래? 섰지. 딱 죽어 있으면 뭐라고 그래? 죽었지. 이런 얘기에 재미가 있어. 내가 여기서 신하고 웃었으면 재미가 있겠어? 한산성 달밝은 밤에 긴칼 옆에 차고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내 소름을 들어주더라. 안 웃기잖아. 이런 얘기 웃기지. 엄마 맨 나중에 한때가 며칠 날이 하고 안 했어? 엄마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마당거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고 간 장소니까 내가 어떤 얘기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한길도 한길을 흘려버려야 돼. 저 새끼가 까졌니 어쩌니 어른한테 반말을 하니 싸가는 말을 하니 따져보면은 이 거지보다 더 모자란 인간이야. 맞아 안 맞아?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아 이거 영 분위기가 영 아니네. 자 전체적으로 박수 성 성 강성 세우 저 같은 소리 하지만 가만히 있으시오.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자 여러분들 자 전국적으로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성, 침이 촉이야. 그럼. 그러면 내가 딱 맞춰갖고 박수 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어떤 새끼가 술 많이 먹겠대야. 술 먹은 사람도 소주 먹은 사람, 막걸리 먹은 사람하고 다 달라. 그치? 꼭 소주 먹은 사람 저질이야. 좋은 막걸리 놔두고. 다시 한 번.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어쨌든 임신하시면 박수 세 번 시작! 누구 세 명이 같이 잤어? 정신 차려. 성, 내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이 누나는 그러다 붙이면 시켜. 너도 정신 똑바로 지 시켜. 다시 한 번.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오늘 나오실 때 빨리 사주시고 좀. 박수 두 번 시작! 엄마, 잘 안 입었어. 어차피 오늘 저녁에 가서 임신할 거잖아. 그 빠시 안 입고 다니면 어때? 괜찮아. 야, 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진짜. 이쪽에서 그러면 다 인천 사람들 아니겠지? 서울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서울에. 서울에. 아, 역시. 이쪽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 거봐, 물이 달라. 딱 보니까 이쪽을 서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강남, 역삼동 이쪽 물이고 이쪽은 서울로 이야기하면은 봉천동, 구로공단.